부위 그 파시스트스러운 서약을 안 한 건 아주 잘한 거야. 왜? 어떤 것들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 그래 그래, 체제고 아라사카고 NUSA고 다 족가라 그래. 환장하겠네. 내가 무정부주의 설교라도 하는 것 같냐? 너 내가 한때 기업 군인이었던 거 알지? 나도 제복을 기꺼이 입었던 사람이라고. 그때도 놈들이 서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존나게 집착했었지. 근데 지금은 뭐에 맹세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이번엔 진짜 인정할게. 옛날에 나보다 더 현명했다. 이제 일어났냐? 저 이상한 연기 보여? 그래, 오늘 새로 공중투하된 헨슨의 물건이야. 저건 너 가져. 난 어차피 기어 올라가지도 못해. 왜 네가 안 가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다리 하나로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겠냐? 말해줘서 고마워. 시간 되면 볼게. 그래. 아, 쌩! 지금 도그타운이지?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용병 부위가 시에라 네바다에 올 줄이야. 제일 좋아해? 네가 준 일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섭섭하네. 내 러너, 애니멀, IT 사람은 벌써 다 잊은 거야? 내가 아니면 부드보이즈는 만나지도 못했어. 도그타운에서 재밌게 놀려면 내가 꼭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 전에 의뢰를 하나 맡기고 싶은데 받아주겠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그타운 울타리를 어떻게 뚫고 들어간 건지 몰라도 정문으로 들어간 건 아니길 바래. 어쨌든 이제 벽은 신경 꺼. 편하게 오갈 수 있게 통행 허가를 얻어놨거든. 이름이나 뭐 그런 게 시스템에 등록돼 있을 거야. 이제 마음껏 도그타운을 누비고 다니라고. 또 연락할게. 모두 주목, 커트에 있습니다. 적과 협력하는 자들이 도그타운에 진입. NUSA의 스파이와 선동꾼들이 우리 사이에 있다. 다들 똑바로 차리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도록. 제일 쌉니다.
품질 완전 보장. 베테쿵! 서피티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손님이잖아. 뭘 찾으셔? 전부 이렇다고 말해두는데 더 이상은 너한테 돈 못 빌려줘.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제발. 카피탄 칼리엔테, 야, 을씨년스러운 게 무덤이 따로 없네.
딱 봐도 은닉초구만. 좋아, 뭐가 있나 볼까? 이건 뭐지? 완전 고물이잖아. 이게 되기는 하나? 불안한다. 받아라. 널 기다리는 이 떡을 치즈나 먹겠다. 레이드, 듣고 있어? 지금 장난칠 시간 없어. 여보세요? 안 돼, 고장났어. 잘못 눌렀겠지. 씨발, 이제 어떡하지? 누군지가 아니라 누가 보냈냐지. 앤드류 잭슨, 동부 코트로와 그리고 낮에 와. 우리 수수께끼의 사나이께선 과묵하시구만. 아님 애들처럼 문자를 선호하시나? 헨슨이 뭐하러 비행기를 공격하겠어? 아무리 기분이 좆같아도 그렇지. 내가 그 새끼 속을 어떻게 알아? 저번에도 지 혼자 빡쳐서 경찰 새끼를 죽인 거 기억 안 나? 자리는 명당이네.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어. 조니 실버핸드가 농구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잖냐? 우리가 치를 경기에선 네 대가리가 농구공이 될 거야. 야, 우리 남친은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왠지 일이 터질 것 같아. 폭풍이 불기 전이 제일 고요한 법이다. 거기에 속지 마. 넌 지금 거물들을 상대하고 있어. 근데 넌 어쩌다 코트에 오른 초짜에 불과해. 놈들은 훈련받은 소시오패스야. 네 뒤통수만 노리고 있다고. 그러니 주도권을 잡아. 뺏기지 말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라. 어차피 전쟁에 나가는 건 너다. 전쟁? 너무 과몰입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전쟁은 전쟁이야. FIA, NUSA, 아라사카 전부 그 밤의 그나물이야. 그러니까 배가 고프길 바란다. 이등병 곧 처먹게 될 테니까 다령병의 증언이다. 저기 미안한데 그냥 좀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될까? 즐겁게 농구나 구경하면서. 그것도 좋지.
아예 핫도그랑 시원한 맥주도 마시면서 보는 게 어떠냐. 남들처럼 속 편하게 박수도 치고 말이야. 정말 그러고 싶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든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뒤돌아보지 말고 경기는 계속 봐. 손에 든 건 뭐지? 쟈니, 지금 내 목에 숨쉬는 새끼 누구야? 그걸 난들 알겠냐? 난 네가 보는 것만 보이는데. 손에 쥔 거 펴봐. 누구랑 얘기하는 건진 알아야지. 전화 걸었잖아. 내가 누군지 알 텐데. 손들어. 이 코인 의미가 있는 있지. 건가? 하지만 확실히 해야겠어. 이 새끼가 지폐는 안 보여주면서 누가 보냈지?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부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개같은 신문을 집어쳐. 신문? 그냥 대화야. 침착해, 부이. 다시 묻겠어. 누가 보냈지? 너도 아는 친구. 친구가 겹칠 것 같진 않은데. 사고에서 살아남은 친구야. 들었을 텐데. 그럴지도. 블로킹 좋았어. 계속 밀어붙여. 안전하신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괜찮았어. 지금도 괜찮길 바라는 수밖에. 그렇군. 그렇군. 뒤는 확인했어? 미행은 없었나? 없었을 거야. 확인 안 했군. 프로는 아닌 것 같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길가에 검정색 손톱 내림에 3분 뒤 앞에 타. 따로 일어나자. 수상해 보이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일어나. 왜? 손잡고 가긴 싫으냐? 레드? 이 미꾸라지 같은 새끼. 같은 새끼는. 난 벌써 마음에 들어. 가자고. 이봐, 나랑 얘기하던 남자 못 봤어? 그 덩치? 탐정도 아니고 무슨 코트를 입고 있던데? 됐으면 빨리 꺼져. 제대로 된 크롬만 달면 3점 덩크는 그냥 넣는다니까. 검은 손톱. 이동하기 전에 아까 일은 사과할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 가끔은 같은 편일지라도 총을 적의 옆구리에 쑤시고 보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거든. 개인 감정은 없어. 이해하지? 그래, 지금은 괜찮아. 당연히 확실히 해야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게 맞아. 이쪽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 어떻게 알았지? 낯선 차에 탔잖아. 내가 진짜 요원이길 망정이지. FIA에서 네 프로필을 찾아봤어. 흥미롭던데. 나이트시티, 그리고 헤이우드 출신의 프리랜서 용병이라.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어젯밤에 FIA 요원이 됐단 거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넌 대체 왜 이런 일에 말려든 거지? 그게 그냥 의뢰받은 거야. 평범한 놈은 아니군. 내가 좀 이상하긴 해. 이 바닥에선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럼 곤경에 처한 친구를 구하러 가보실까?
거기 주소는? 그레스 스트리트에 있는 버려진 건물 8층. 도그타운에 혼자 두고 왔다고? 대통령이 공주도 아니고 자기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어. 내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래, 나도 봤어. 이런 게 처음은 아니야. 몇 번의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남으셨어. 그래도 우리의 대통령이시니까. 잠깐, 받아야 하는 전화야. 저 오늘 휴일입니다. 전엔 당신이 매니저라고 밥은 제 부탁을 들어줄 겁니다. 그럼 그러시던가. 알아서 잘해보십시오. 클럽 사장이야. 문지기 일을 했거든. 물관리나 경호 같은 거. 문지기가 지금 네 신분이야? 먹고는 살아야지. 용돈도 좀 벌고. 활동 중단 중인 요원한텐 정부에서 돈이 안 나와. 비공식으로도 안 돼. 쉬는 날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이야. 대통령을 구하다니. 비디로 기록하면 대박일 거야, 안 그래? 그럴 것 같네. 그분 아직 담배 하셔? 아침에 보니까 한 대 태우시더라. 그건 왜? 상황을 통제하기 힘드실 때 담배를 피우시거든. 그분을 도와드려야 돼. 가자. 여기 계시단 거야? 8층이랬지? 어. 앞장서. 솔직히 점점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괜찮아, 혼자 아니야.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이 있거든. 첫 만남이 그리 좋진 않았지만 각하께서 잘 구워 삼더라고. 도그타운에 마이어스 지지자들이 벌써 생겼을 거야.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네.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이미 여긴 난장판이 되어 있을 거야. 각하께서 얌전히 계실 리가 없어. 준비해. 여보세요, 접니다. 예, 갑니다. 움직이지 마. 이런 씨발, 또야? 어디 계셔? 다들 동작 그만! 그만해! 전부 무기 내려. 싸움은 내가 안 보는 데서 해. 네, 대장. 그래도 됩니까? 좀 믿어, 리드. 제 번호를 기억하시더군요. 잊기 힘든 것도 있지.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 번호를 써선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이트시티에 묶여서 현상금까지 걸렸으니 다시 만나기 좋을 때라고 생각했네. 회포도 풀고 우정도 회복하고. 커피라도 하며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죠. 아니, 리드. 우선 얘기 좀 하지. 우리 셋이서.
잠시 저쪽으로 갈까? 대통령과 용병 특수요원이 집무실에서 은밀한 만남이라 그동안 난 눈을 어디다 두고 있어야 하나? 뉴스는 봤나? 네, 헨슨답게 선동하는 기가 막히더군요. 그 인간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니야. 워싱턴에 누군가가 돕고 있어. 그럼 누가 돕고 있는 거죠? 카카에겐 적이 너무 많았어. 나쁜 소식이 하나 더 있네. 비행기에 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송버드도 같이 타고 있었어. 소미가 어쩐지 느낌이 안 좋더라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대화는 부이와 했네. 주라쿠의 송버드가 사라졌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짐작도 안 가고? 일단 실종됐다고 봐야 할 것 같네. 자네라면 지금 이 상황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겠지? 소미는 자네의 유산이야. 모든 걸 직접 가르치고 채용도 자네가 했지. 소미와 부이한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네. 지금은 그게 유일한 단서야. 부이와 함께 소미를 찾아주게. 전 대회를 위해 죽었었는데 그걸로 부족합니까? 서로 나눌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회포나 풀고 가시죠. 리드는 날 믿지 않네. 이해해. 7년 전 난 리드를 나이트 시티에 버렸다. 그래서 리드가 대가를 치렀지. NUSA가 경력을 박살내고 아라사카는 죽이려 들었지.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만큼 송보드를 찾을 확률도 낮아지겠죠. 아직 널 잘 알진 못하지만 동료를 버릴 것 같진 않아. 네가 돕지 않으면 송보드는 죽어. 날 잘 모르겠단 것치곤 정확해. 좋아. 소미와 나라를 위해 돕겠습니다. 절 순진하다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이, 소미와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넌 있을 필요 없어. 뭘 받기로 했던지 간에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나?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는 법이야. 그건 나도 동의해.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어. 나한텐 렐릭이라는 이유가 있고, 서미를 찾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야. 이제야 제대로 마주본 기분이네. 서로 도울 수 있게 됐단 거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미를 찾으려면 깊이 파고들어야 돼. 제대로 정찰하란 뜻이야. 샅샅이 뒤져. 특히 겁없고 입이 가벼운 놈들로 찾아내. 지 입소밖에 모르는 정보원으로. 신뢰를 얻어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할 테니까. 열정도 과하면 못 써. 지금은 좀 자제해. 카카를 워싱턴으로 안전하게 모실 루트를 준비해야 돼. 다시 연락하지. 고맙네. 전부 다. 몸 조심하고 개자식들한테 잡히지 마요. 누가 알 소리. 다음엔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으면 좋겠군. 그럼 전화 좀 한 통 하죠. 나다. 택시 좀 보내줘. 둘이 탈 거고 멀리 갈 거야.
아니, 서류는 필요 없어. 그래, 도그타운 부두가 거기. 고마워. 됐습니다. 가시죠. 따로 움직이는 게 안전해. V, 넌 5분 뒤에 출발해. 행운을 빌겠네. 이 낙원에서 나가는 길은 어떻지? 변하시진 않을 겁니다. 내 친구 일은 사과할게. 가끔 흥분을 좀 해서. 그래, 친구한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가르쳐. 그래도 그런 놈들은 대놓고 총질을 해도 뒤에서 갑자기 칼을 꽂진 않으니까 뭐. 너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두 가지야. 도그타운에서 죽거나 여기서 멀리, 아주 멀리 떠나는 거. 전부 우리 각하께 달린 거 아니겠어? 약속은 지키겠지? 이제 가야 돼. 제이콥 잘 보살피고. 야, 내가 무슨 엄마냐? 됐고, 잘 지내. 별일 없었지? 정말 이상해, 부이. 대통령 말이야. 진짜 그런 여잔 처음이었거든. 내 안에 뭔가가 찌릿했다니까. 그냥 같이 살고 싶더라. 우린 이제 여길 뜰 거야. 너도 몸 내가 조심해. 내가 아니라 세상이 날 조심해야지. 세상 안 돼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는 거 잊지 말고. 야, 내가 전에 노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귀여운 로잘린드 카카를 만난 거야. 어? 너도? 아, 이게 인생이지. 모든 것엔 교훈이 있다고. 자, 어디 한번 볼까? 작동은 할 것 같은데 파이프가 바싹 말랐어. 어디로 이어지지? 힘 좀 써야겠네. 와,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